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님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저는 그죠. 어버이도 되고 자식도 되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어버이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럼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 합치면 안 될까? 욕 먹겠죠. 자.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그래도 다들 다 하셨겠지만 전화 한 통이든 따뜻한 전화 한 통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선물 아니면 찾아뵐 수 있는 분들은 찾아뵈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은 같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장모님이 서울에 가까운 데 계신데 주말이래 뭐 핑계대고 못 가고 저희 집사람만 갔다 오고 전화만 드렸는데 하여튼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8일 난 팔아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16가지인데 저희가 입문자용 세트하고 입문자용 풀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오랜만에 보는 품종입니다. 아, 참. 이 품종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럼 서여풍란, 그쵸? 네오피네테 팔카타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한 20년 전쯤에 국내에 처음 도입했던 품종이고, 그걸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요. 이 품종은 일본에서 배양을 해서 국내에 들어온 품종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태국 친구, 제 친구가 일본에서 배양을 의뢰해서 배양해서 저도 갔다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종이죠. 이 품종은 그 다윈아라 참 블루문 이래서 다윈아라라는 거는 속명인데 이게 아스코센트룸 반다 린코스타일리스 그다음에 네오페타 이렇게 크러싱돼서 4속 네 가지 속 이상이 되면 속을 짓습니다. 속명을 그래서 다이나라라는 속이고요.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소여풍란 블루 참 이렇게 말씀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요. 꽃이 있어서 가진 않아요. 그죠? 보통 얘네들이 크러싱해서 봄에도 피고 원래 소여풍란은 한여름에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곧 중간에도 피고 그런 품종이고요. 향은 좋아요. 달콤하고 서여풍란이 되게 맑고 청아한 향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진한 향이고 꽃이 좀 더 오래가는 거고 나중에 크면 좀 더 서여풍은 아주 오래됐을 때 이 정도 크게 되죠. 이 정도 사이즈 18에서 20cm 근데 이거는 좀 더 큽니다. 크고 꽃이 여러 대가 나오는 그래서 부작용으로 좋고 숯부작 하실 때 숯부작은 숯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서여풍란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숯은 정화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숯에다가 이렇게 심을 때 숯을 놓고 얘네 물레방아 같은 거 쳐서 물 올리고 하긴 했는데 숯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빨아먹어요. 그래서 숯부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화산석을 끼든가 그 사이에다가 나무 같은 거 넣고 거기다 붙여서 옆에 타고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불 또 모아서 괜히 또 스프장 얘기였고 다이나라 참 블루 무는 꽃도 없고요. 향이 굉장히 좋죠. 요거는 딱 저희가 수량이 20개 있고 5만원 판매입니다. 5만원이고요. 네, 이번은 펠로놉시스 코누서비 비니 완코우라는 품종입니다. 비니 완코우는 잎이 이렇게 세잎이죠. 얇게 이렇게 얇아서 잎이 가느다라서 선이 이쁜 이런 품종이고 원종입니다. 펠로놉시스 코누서비 비니 완코우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꽃이 요거는 조금 틀린데요. 얘는 펠로놉시스 코누서비 완코우하고는 틀려요. 다 큰데 완코우는 요것도 좀 더 진해요. 진한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형이나 나머지 다 똑같고 색만 조금 틀린데 이 색보다 좀 더 진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치 그 기름칠해 놓은 것처럼 왁스층이 있어갖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저 누가 촬영하려고 기름칠해 놨어? 이 정도로 딱 그런 색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꽃이 피는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부작해도 되게 좋습니다. 이건 뭐 원래 원종이니까. 근데 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마디가, 톱니같이 이렇게 마디가 있고, 여기서 꽃이 피죠. 또 행에 좀 올라가고, 또 피고, 또 피고, 요것도 지금 피고, 여기 보면 여기 피고, 여기 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또 생장점이 또 있죠. 여기, 여기 보이는 여기 생장점이 또 나오죠. 그래서 계속 꽃이 이렇게 기어서 피고, 나중에 좀 덩치가 커지면 여러 대가 나오고, 그런 느낌이 있고, 향은 그리 강하진 않고요. 살짝 나는 그런 향이지만, 선이나 잎선, 그 다음에 꽃대, 그 다음에 다화, 오래가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색감 있죠. 그게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이거는 7만원에 딱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호전 팔리넘시스 원종이죠. 3번. 이것도 잎도 약간 새엽이고요. 새엽이고, 3번은 펠로닙시스 맨니아이 닥앤블랙이라는 품종입니다. 맨니아이. 요거는 방금 보셨던 거랑 2번하고 완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탕에 이게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밤색, 진밤색의 라인이 있고, 꽃도 독특하게 생겼죠. 생겼고, 꽃 하나 봤을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꽃이 폈을 때 그런 선이나 이런 게 아름다운 품종이고, 향은, 아, 이게 맨다린, 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지방에 있는 맨다린 밀감? 하여튼 뭐 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맨다린 센터라 해서 감귤 향이 납니다. 아주 옅은 감귤 향이다는. 밀감이죠, 밀감. 밀감이라고 하는데, 밀감이나 감이나, 하여튼 그런 감, 이런 우리가 먹는 가을철에 감 아니고 귤이죠. 옛날 귤 밀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귤 향이 살짝 나는 그런 품종이고, 원종으로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 독특한 거는. 보통 이렇게 있는데, 축이 약간 밤색이 있죠. 요거랑 꽃에 들어가 있는 밤색. 하고 칼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3번 펠로닙시스 맨니아이는 실생이고요. 다크앤블랙은 6만원에 딱 12개입니다. 아, 얘가 참 독특한 품종이죠. 저도 처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카틀리아 맥키스 플레어라는 품종입니다. 카틀리아 맥키스 플레어는 이렇게 보시면 그 페탈, 그러니까 세팔, 꽃받침 부분은 약간 연핑크고요. 그 다음에 꽃잎하고, 그러니까 꽃잎이죠. 페탈하고 꽃잎술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가 페인트로 노란색을 턱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고, 사진을 보면 꽃이 안 커 보이죠. 네. 근데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향이 휴즈. 보통 향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프레그넌스, 향이 있다,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뭐 센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보통 우리가 할 때 좀 향이 강하면 뭐 스트롱이라는 말 표현도 쓰고, 아니면 뭐 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빅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얘는 휴즈, 아주 거대한 향.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저도 향 직접 피워서, 모종 갖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직접 피워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저도 올해나 내년에 보겠죠.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니까. 준 개화 사이즈고. 근데 15cm입니다. 15cm. 15보다, 그러니까 써있는 게 15cm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5cm부터 잘 키우면 더 크겠죠. 사실 카틀리아가 보통 요것도 이제 할 건데, 셀피지라는 품종인데, 아클랜드하고 빌라시 크러싱 있잖아요. 근데 요거 크러시, 여기 보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얘가 지금 보면 10cm 정도 돼요. 10cm 정도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죠? 워크리아나나 노빌리오도 10cm면 보통 평범한 것보다 조금 큰 거고, 11, 12 넘어가면 굉장히 큰 꽃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려 15cm.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이거 플러스까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대형인데, 벌브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약간 미디 타입으로 이렇게 큽니다. 지금 보니까 벌브가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통통하게 자라는 거예요. 입도 넓죠, 이렇게. 마디도. 그래서 입도 보통 대형종이 좀 길쭉하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저희가 들어와서 이 품종 이제 태국에서 들어올 때 그 약간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이후에 핀 애들은 되게 이쁘죠. 이렇게 이쁘 있는데 이렇게 상처들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이거 그때 있던 상처지 병 아니니까요. 이건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들 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이 나오죠.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라면 이 정도 크기 되고, 그러면 올해는 조금 힘들 거고, 내년쯤에 부터 꽃을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대형종이죠. 대형종 꽃. 카틀리아 맥키스 플레이어는 하버인데 딱 35,000. 이거 수량은 딱 2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5, 6, 7, 8 까지 해서 저희가 입문자용하고 입문자용 풀세트로 갈 것들인데, 먼저 낱개로 개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면, 다 국내에서 배양한 거고요. 차밍걸 홍 일전에도 판매했었죠. 이 차밍걸 홍은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대부난농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배양 실력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배양할 때 보통 실생 배양들을 많이 하는데, 조직 배양 카틀리아만 전문으로 계속, 원래 풍란으로 시작하셨다가 카틀리아만 했던 분인데, 고양시에 계시는 분인데 아주 실력자입니다. 그분이 직접 만든 품종이에요. 태국에서 들어왔던 품종하고 국내에 있는 품종하고 크로싱해서 그 변이를, 보통 차밍일 거이 걸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문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다고, 이쁘죠? 네, 잎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쁘고, 요거를 해서 6종에서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차밍걸 홍이라고 해서 했고, 꽃은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길게 나와요. 템파레처럼. 근데 미니 타입으로 해서 여러 송이가 달리고, 꽃은 굉장히 오래 가고, 향은 약간 미향이 난다고 합니다. 꽃이 보려면 좀 커야 되죠. 근데 꽃 보기 전까지 잎도 충분히 갈상할 수 있는 차밍걸 홍은 5번이고,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써놔야지. 카틀리아 캐리, 이것도 굉장히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단가가 그래도 저렴한 건 아니에요. 개화, 준개화 사이즈고 순 나오면 꽃이 필 수 있는 건데, 얘는 캐틀리아 캐리어즈 미니키니 엔젤 키스, 천사의 키스, 미니키니, 미니키니 엔젤 키스라는 품종이고, 굉장히 교배종이면 유명하죠. 유명해서 저희가 10 몇 년 전쯤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조직병에서 나온 그런 품종이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꽃이 다 질 때가 되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연보라빛이 돌고 끝에 양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에 진 보라가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꽃도 큽니다. 생각보다 크고, 지금 이게 십몇 년 제가 키웠는데도 벌브는 길이 보면 실질적으로 12cm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달렸죠. 이렇게 쫙 이렇게 뒤에까지, 그죠? 거기서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진짜 여기서 출발해서 붙어갖고 돌아가고 이렇게 컸는데, 얘는 지금 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여튼 매력적인 이 품종입니다. 이게 향도 굉장히 진하고 그런 품종인데, 6번 카틀리아 캐리어즈 미니키니도 대부난 농원에서 조직병한 거죠. 요거는 저희가 18,000원. 네, 판매합니다. 18,000원. 그리고 준개화 사이즈입니다. 올해는 네,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꽃이 피는 그런 사이즈고, 심어져 있는 건 밖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전부 다 카틀리아가, 보통은 저희는 수태로 키우잖아요. 수태로인데, 이게 핑계를 대자면 뿌리는 좀 약해요.
근데 재배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저께, 지난 작년에도 뵙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왜 저 수채를 하시죠? 했더니 지금 국내에서 사실 카틀리아 키워갖고 도저히 이 단가를 맞출 수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러면 우리가 제가 육종을 하니까 앞으로 좀 고부가 가치 있는 것들이 원종들, 원종 신품종에 대한 걸 크로싱해서 시들링해서 실생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콜라보로 해보면 어떻겠냐 해갖고 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주로 해외에다가 이제 배양을 많이 맡기는 스타일인데, 국내에서 이분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코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바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바크보다는 이때 사이즈가 수채로 키우는 게 낫는데, 지금 전부다 바크로 되어 있고, 요거 내가 나중에 구매하신 분은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틀리아 캐리어 미니키니 엔젤 키스는 6번이고요.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이 엔젤 속 나라. 얘도 참 예쁜 품종이에요. 엔젤 속 나라. 라는 품종인데, 소형종 치고 노란색이고, 완전 미니어처 타입은 아니지만 아주 소형종이잖아요. 소형종의 꽃이 노란색, 진짜 너무 이쁜데, 소형종인데 향이 있어요. 근데 향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은은한 향이 있는 품종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부자켓도 너무 이쁜 애들이에요. 지금 오늘 소개한 애들이 다 대형 사이즈가 아니라서. 7번 카틀리아 엔젤 속 나라도 제가 이렇게 개화 사이즈죠. 바크에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바크에 심어서 초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기 생육 때 많이 죽어서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기 생육 때부터 잘 크고, 그래서 초기에 할 때 약간 이렇게 탈수기가 있는 잎들이 있어요. 그 노런 거 이런 거 감안하시고. 근데 지금 후기 생육하는 애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니까 문제 없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엔젤송 라라도 저희가 18,000원 7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유명한 품종이죠. 꽤 오랫동안에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 카틀리아 익서틱. 이거 보통 우리가 엑서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정확한 발음은 익서틱, 스마일, 스프링송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얘도 꽃은 한 9에서 10cm 정도 사이즈고, 지금 색이 보면 연핑크에 어떻게 보면 약간 캔디톱 같고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연핑크, 좀 약간 진한 핑크에 레드립인데, 안쪽에 뭐죠? 화이트 톤이 들어가고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카틀리아 이그저틱 스마일도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이 메이오 야마사키. 저희가 메이오 야마사키는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요 사이즈로. 그래서 구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건 저희가 이제 계속 키운 거고, 야마사키가 배양해서 키운 게 이렇습니다. 근데 꽃대 없어요. 다 오늘 하는 것들은 꽃대 없이 나가는 거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나 가서 한 송이 달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개화는 요 정도 사이즈도 개화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딱 요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중개화 사이즈고, 메이오 야마사키는 그냥 입문하시는 분이나 좀 어렸을 때부터 키워보고 싶고, 부작 같은 걸로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메이오 야마사키 얘는 13,000원. 네,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하고, 제가 또 까먹을까봐 이제 10번인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10번. 입문자용 세트. 11번 입문자 풀세트. 자꾸 잊어버려서. 자, 입문자 세트를 두 개로 나눴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세트는 6번. 이렇게 보시면 6번 엔젤 키스. 그렇죠? 7번이 어디 갔을까요? 7번 엔젤 속 나라. 그 다음에 8번 6, 7, 8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엔젤 키스, 엔젤 속 나라, 이적식 스마일에서 카틀리아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입문자 하는 분들이나 가격대 부담 없이 입문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중급자도 괜찮고요. 고급자분의 세트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자켓을 세 개 다 같이 부자켓이 되고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요 매일 각자 매력적인 거죠. 엔젤키스, 엔젤송나라, 이드티스마일 색깔도 전혀 다 틀리고 그죠? 요런 세트로 해서 저희가 구성했는데 얘는 54,000원입니다. 원래 세트 낮게 가격이. 근데 풀 세트 구입하시면 4만원. 10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0번은 입문자용 세트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4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11번은 여기다가 6, 7, 8번에다가 5번이 뭐죠? 차민걸 홍 이렇게 요것도 같이 했으면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차민걸 홍 하고 그 다음에 메이오 야마사키까지 이렇게 풀세트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풀세트로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는 아주 나쁘진 않은데 썩 그렇게 빡 스테이시문 것처럼 아주 빡빡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재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제가 다음번 난파라요 재배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분갈이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하는 거, 부작할 때 이런 요령에 대해서 재배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 까다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 6, 7, 8, 9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민걸 홍, 엔젤키스, 엔젤송 나라, 이저틱 스마일, 메이오, 야마사키까지 이렇게 풀 구성하면 7만 3천인데 저희가 요거를 5만 5천 원에 구성했습니다. 5만 5천 원이면 5만 원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죠? 택배비 무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 5개 풀세트. 아주 좋은 기회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세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풀세트 이렇게 저도 이런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풀세트 해놓으면 이제 한 번에 처음에 할 때 할까 말까 이거 키워볼까 이런 분들한테는 한 번에 풀세트 구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수태지만 바크에서 키워서 수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는 것도 배우실 겸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구매해 주신 분들은 그죠? 제가 이거를 가져올 때 물론 제가 수입해서 왔던 품종을 그분한테 드려서 그분이 배양해서 국내에 많이 보급하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하시는 건데 사실 카틀리아가 호접란으로 치면 경매장에서 호접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접이 싸다가 아니라 호접은 대량으로 재배해서 들어와서 키우는 거고 얘는 소량 재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접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곳이 안 핀 걸 사서 판매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배울 시절에 당연히 이렇게 품종을 만들면 꽃 있는 것보다 모종을 팔더라.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뿐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서 그걸 키워서 꽃을 보는 재미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분이 5천 개, 만 개 키워놨는데 꽃이 만약에 100개 나와서 그럼 100개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모종을 팔아서, 모종은 아니지만 중개화조를 팔아서 구독자님도 저렴하게 사시고 그분 또한 좋고 저도 중간 마진 받아서 좋고 하여튼 그런 세트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죠.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은 카틀리아 화이트 브라이달 6기입니다. 이 화이트 브라이달 6기는 제가 멤버 판매할 때만 하죠. 워크리 하나를 키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신 여건에 있거나 키우면 그래도 단가가 있는데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워크리 하나는 좋습니다. 워크리 하나는 워크리 하나 브라이달 6기는
어떻게 펜던티브 같기도 하고 거의 워크리아나 알바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향도 거의 비슷하고요. 재배 여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생산 데가 별로 없어 갖고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안 하려고 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판매하는데 단 이게 또 밖에 심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 상태는 썩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재배하는 전시장이 없고 그래서 보시면 백발부 쪽에 두 개가 약간 노랗죠. 이렇게 노랗고 여기 뒤에 그 이후의 발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저도 요렇게 갖다가 키워서 지금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꽃이 피면 보여드리려 했더니 아직 꽃이 이제 막 올라와서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거 갖다가 키우시면 개화 사이즈로 키우실 수 있고 뿌리 털고 하는 것도 다시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워크리아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향이 있고 꽃이 이쁜 화이트 브라이달 6기는 20개 딱 2만 원입니다.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셀프리치 태국인 제 친구가 크로싱한 품종이고 13번은 카틀리아 HG 셀프리치라 해서 1대 F1 계통입니다. 1대 교잡종 원종 대 원종에서 바로 나왔던 품종이라서 카틀리아 아클란디에 사실 요새 유행하는 아클란디에 카틀리아 비올라시아 비올라시아는 꽃이 굉장히 깔끔하죠. 향도 깔끔하고 아클란디에는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매력적인 두 개가 크로싱해서 복잡한 듯하게 깔끔하고 복잡한데 향이 그러고 그런 품종의 셀프리치 얘도 보시면 들어올 때 좀 고생을 했었어요. 1년 반 전 정도 제가 한 1년 반 2년 키웠나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두 촉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처들이 있고 뿌리는 잘 돌았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는 요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상처 있고 이렇게 상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위쪽에 꽃받침하고 세팔 쪽은 아클란디에 쪽을 많이 닮았어요. 아클란디에보다 좀 더 꽃이 크죠. 바디 사이즈는 아클란디하고 아주 성촉됐을 때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큽니다. 왜? 아클란디에는 약간 준중형 사이즈고 소중 사이즈고 비올라시아는 중 사이즈예요. 대는 아니고 그 두 개 크로싱 했으니까 중간형으로 왔는데 여기 꽃은 여기는 아클란디를 닮았고 여기는 비올라시를 닮았고 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냥 향이 어디 가다가 운전하고 졸릴 때 맡으면 눈이 확 떨어지는 그 정도의 향입니다. 이게 뭐 완전 비올라시아 닮았죠. 이렇게 비올라시아는 향이 계속 나지 않아요.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고요. 약간 맑은 향 계통인데 그러면 아클란디는 굉장히 강한데 두 가지 크로싱인 것 치고는 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꽃이 실생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13번 카틀리아 HG 셀프리치는 딱 10개 있습니다. 10개고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고요. 세다. 그 다음이 워크리아나 14번 아주 애게 요만하죠. 이렇게 작죠. 이렇게. 아주 진짜 요만해요. 그래서 순환은 다 됐고 지금 벌브 하나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순 나와죠. 그래서 꽃을 피우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 3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재배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애기 때부터 키운다고 생각하고 키우면 괜찮은 품종인데 얘는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플레미아 중에서 KS 시렉트하고 일전에도 판매했었는데 KS 시렉트하고 PA06이 들어가 있어갖고 얘가 인기를 끈 거는 제가 처음에 약간 준형 사이즈 팔았잖아요. 2년 전에 판매했던 것들을 꽃을 오래 보신 분들 있어요. 작년에 보신 분들이 꽃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약간 물방울같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좀 하여튼 그래서 중간 이상들의 꽃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품종은
저희가 그래서 요 사이즈 숫자. 그리고 꽃은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하나는 핑크톤의 플레미아가 쫙 가 있고 하나는 그 입술 부분이 라인이 많이 가 있어갖고 아주 모주로서는 아주 강력한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고 화색도 그렇고 그래서 모주로 많이 쓰여서 이렇게 크로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주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워크레나 플레미아 KS 시렉트 PA06 재미는 키우는 재미로 구입하실 분들은 딱 6개 있습니다. 이것도 6개에서 15만원 이렇게 요 사이즈 어린 사이즈예요.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커 보여요. 감안하시고 실제 보면 조금 더 작습니다. 6개 있고 그 다음에 15번은 이거를 제가 좀 더 키웠죠. 그래서 이건 중개화 사이즈 올해 개화 가능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팔 때 요런 사이즈 팔았는데 그 이듬해하고 그해 꽃을 보신 분들이 꽃이 되게 이쁘고 뭐 여러 가지 개체들이 나왔지만 물방울개체 나오고 하얀게 큰 애도 나오고 플레미아도 나오고 그래서 평범하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나왔는데 얘도 보면 이쪽에 잎이 약간 상처가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어린 배양몸부터 큰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들어올 때 분주매들 들어와서 키웠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세 초 정도 되고 순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잘 키우면 지금 벌브 사이즈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 그러니까 수입해서 바로 들어왔으면 2.5에서 다시 줄 텐데 얘는 국내에서 제가 1년 반 이상 키웠잖아요. 키워서 탄력 받을 거예요. 탄력 받으니까 크면 요 정도 벌브 되겠죠. 그래서 한 벌부터 넣으면 이제 개화 사이즈가 될 수 있는 같은 겁니다. 꽃은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크로싱에서 나오는 품종이죠. 얘는 카틀리아나 워크레나 플레미아 준개화 사이즈로 쓰고 얘는 40만원 딱 3개 있습니다. 3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가끔씩 판매하는 품종입니다. 마지막이죠. 카틀리아 엘도라도 M2도 BMJOS 1번 난엽에서 브론즈 메달을 수상했던 품종이고 엘도라도보다 약간 이쪽 이런 페탈 쪽에 색이 좀 틀리고 화형도 조금 틀리게 생겼죠. 굉장히 매력적 있는 품종이고 엘도라도 향이 강하죠. 진하고 꽃은 대형 종의 원종입니다. 그래서 얘는 카틀리아 엘도라도 M2도 7만원에 딱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16개.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입문자용 세트하고 입문자용 풀세트 빼놓고는 14개죠. 14품종이니까 이렇게 판매 방송을 했습니다. 난이 제가 기분 좋은 것 있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 게 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하면 막 몰리는 거 있잖아요. 취미가 분들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꽃이 정말 좋아서 그죠? 난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생활과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층 분들 중에서도 난 쪽에 유튜브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난문화가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열되면 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행히도 그죠? 불행중 다행히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워낙 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항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어버이날 저녁 식사 맛있는 식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저는 모레나 글빛쯤 남파라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